기분이 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네, 고마워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민들레 와인이에요?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그걸 먹으면 좀 한 결 나아질 거예요. 이거라, 어서 드시라니까요. 그렇게 너무 취해요. 대를 어디에 놓을까요? 아무데나요. 바닥에 놓는 건 어때요? 이 옆쪽. 네. 좋아요. 아, 이건 천장에 떨어질 테니까 신문지를 가겠어요. 아, 그리고 난 바닥에 놓을게요. 괜찮겠죠? 네. 쿠션 좀 주실래요? 네. 쿠션이요. 감사합니다. 노라 형은 바닥에 앉은 거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그럼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쿠션을 메고 앉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로라 형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요. 난 보여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동경치가 못해요. 나만 촛불을 받고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편하네요? 네. 아, 나도 편한데요? 아, 껌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시다면 난 껌을 시켰어요. 이 껌을 처음 발명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생각해보세요. 놀랄 만하지 않겠어요? 리글리 빌딩은 시카고의 명물 가운데 하나죠. 난 재작년 여름에 이 빌딩을 구경했어요. 뭐 시카고에서 열렸던 진보주의 박람회 같은 책도 보시죠. 그 박람회 가봤어요? 아니요. 정말 대단한 박람회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과학과 아니고 미국의 미래를 한눈에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훌륭한 생각입니다. 다음은 당신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엄마요? 모르겠어요. 가정적인 타입 여성인가 보죠. 뭐 그것도 일종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무슨 일정에 참여했나? 괜찮으시면 저도 껌을 씻고 싶어요. 좋아요.
이름을 부르다 생각하니까 그게 또 사람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그게 블루로즈가 아니었나요? 블루로즈? 블루로즈! 맞잖아, 로라. 아까 문을 열었을 때 내 혀끝에서 만들던 게 바로 그 코였어요. 당신의 기억이 엉뚱한 사연을 듣는 게 재밌지 않아요? 난 어떻게 된 셈인지 당신을 고등학교 때와는 관련시키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건 고등학교 때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난 당신이 우리 셰익스피어의 누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안한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당신은 날 잘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얘기를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럼 너 언제 날 알아봤지?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난다. 내가 로라를 블루로즈라고 부르곤 했었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불렀지? 폐렴에 걸려서 한동안 학교에 못 갔거든요. 그러다 다시 나갔는데 당신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내가 블루로즈라고 말한 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 뒤로 날 또 그렇게 불렀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다. 아니에요. 좋았어요. 뭐라 말까 좀 혼자 있는 편이었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운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사귀는 게 힘들었어요. 아, 그건 로라와는 그게... 그게 다른 사람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하지만 그게는 뭐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수줍어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다? 안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로라, 수중이라는 거는 천천히 없애버려야 해. 나도 알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알고면 부러운 게 아니야.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고민거리 갖고 있어. 로라는 그냥 고민거리가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 거야. 로라는 자기 혼자만 고민한다고 생각하겠지. 자기 혼자만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라처럼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 경우를 봐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졸업을 하고 6년 후쯤에는 현재 지금 내 형편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혹시 횃불이란 졸업앨범이라는 기사 생각나? 나를 대석학교한 기사? 그럼요. 기억해요. 그 기사에선 내가 어느 분야에 진출해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했었어.
싫어. 내가 이 오페라타에서 바리톤으로 노래했었어. 펜잔스의 해적들. 목소리가 정말 훌륭했어요. 뭐가? 절대로 용기 잃지 않았어. 난 지금 24살이야. 너랑 몇 살이지? 6월이면 25이대요. 그럼 아직 젊어. 고등학교 마쳤나? 학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중퇴? 졸업 시험 성적이 나빴어요. 만나죠? 그건 본 일이 없어. 소식난에 두 분이 약혼했다고 돼 있던데요? 나도 그런 기사가 난 거다. 하지만 난 그런 천전에 좌우되지 않아. 그런 사실이 아니었어요? 글쎄, 뭐랄까 좀... 그건 에밀리의 낙관적인 견해였을 뿐이야.
내 말 안 들려?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 했냐고. 별로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하긴 했어요. 뭐 했지? 실업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잘 배워갖고? 아니요. 중퇴했어요. 수화불량이 생겨서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너무 관대만 생각하지 마요. 유리를 수집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유리라니? 무슨 말이야? 유리동물 수집 말이에요. 난 유리동물 수집을 하고 있어요. 몰라요? 내가 노라의 결혼을 먼저 말해볼까? 열등감. 열등감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 걸 열등감이라고 해. 하지만 난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걸 휘말린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로라처럼 심각하진 않았어. 내가 열등감을 이겨낸 건 화술 공부를 해서 목소리를 단련하고 과학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다고 생각했거든. 뭐 내가 정식으로 과학교를 간 건 아니지만 내 친구의 말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보다도 내가 사람을 더 잘 분석한다고. 뭐 그 친구 말이 꼭 맞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난 어느 정도의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어. 봐. 아니 난 껌을 씹다가 단물이 빠져서 껌을 뱉어. 그래. 그것이 로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가져도 될 만큼의 자신감도 없다 이거야. 난 로라가 말하는 걸 들어보고 관찰하는 데 근거를 두고 한 말이야.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발걸음 소리만 해도 그래. 그게 뭐 대수야? 교실에 들어간 게 두려웠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 학교를 그만두었고 결국 그놈의 구두굽 소리 때문에 학교 공부를 포기한 거라고. 내가 보기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그 구두굽 소리 때문에 말이야. 그 대수롭지 않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노라는 쓸데없는 망상을 몇천 배를 확대한 것이 뭐야? 내가 로라한테 강력하게 충고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자신이 어떤 점에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어떤 점이야? 로라, 좀 정신 좀 차려. 어?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죽어가는 것뿐이야. 그들은 뭐 로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10분의 1도 갖고 있잖아. 뭐 내 장점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의 10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야. 어떤 한 사람은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뛰어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로라가 어떤 점에서 뛰어난 걸 관리한 일이야. 내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난 전기공학에 상당히 관심이 어떻게 됐어. 밤에는 창고에서 상당히 책임을 내려는 것 외에도 밤에는 라디오 공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그 공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화술 공부도 함께하고 있어. 그래요? 반드시 텔레비전 시작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거기 대비하는 거지. 뭐 이미 적절히 연관을 맺어두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텔레비전 산업 자체가 밀려온다는 거야. 파도같이. 지식이 많아지고 그럼 거기에 돈이 따라오고 그럼 결국 권력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반이라고. 만지지 않는 게 좋겠다. 서툴러서. 받아요. 이거는.
뭐라는 거야? 여기 안미마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유니콘? 그 요즘 시대에 멸종되었던 유니콘 말이야? 맞아요. 아, 이거 무척 외롭겠는데? 외로울진 몰라도 추설되지 않아요. 그 유니콘은 선박에서 뿌려오는 말도 함께 지내고 모두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로라가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말다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싸움하지 않는다.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걸 어디에 놓을까? 저기 탁자에 다주세요. 가끔씩 장소를 바꿔주면 좋아요. 근데 이 음악은 어디서 들려온 거죠? 골목 건너편에 패러다이스 댄스홀이 있어요. 춤 한번 주실까요? 난? 어디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건가? 어디 보자. 모든 공간에 파트너가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럼 누바라스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자. 누가 꿀놈들이 있나? 로라, 그게 바로 열풍감이야. 자, 해봐요. 처럼 되버렸어요.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요. 보통 말로 그냥 쓰지 잘 된 거죠, 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유병우였는데. 괜찮아요. 유리는 쉽게 깨지는 건데요, 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에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선반이 흔들려서도 깨져요.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미안해. 얘가 수술을 받았거니 생각하는 그만이에요. 덜 괴상하게 보이도록 꿀을 떼냈다고 말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지낼 거예요. 꿀이 없는 말들 가도 말이에요. 이것 봐. 너라한테 유머 감각이 있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너라는 무척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과도 놀라는 만큼 달라. 그런 말을 해서 언짢아? 난 나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야. 노라, 나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나 평소에 표현을 잘하는 편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로라, 당신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난 로라가 내 누이 동생이었으면 내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싶어. 뭐 남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하고 같진 않지만 유별나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왜냐면 보통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들은 수천 수만 명이야. 근데 너는 단 한 사람 뿐인걸? 그들은 잡초처럼 그래. 하지만 너는 불미로처럼 귀해. 노라에겐 맞아.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요? 어디가요? 모든 점. 그 머리카락. 그래, 이 손도 아름답고. 노라,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몸이라 이런 말들을 꿈에 댄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난 당신의 기분을 맞추거나 연기할 수도 있고 배운대로 이것저것 짓거릴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아니야. 나 진지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난 당신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한다는 걸 알았어. 노라한테는 자신감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해. 수줍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붉히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만다고.
라이프 세이버. 내 포켓은 슈퍼마켓이라니까. 나한테도 로라 같은 누나가 있었더라면 나도 상처가 됐을 거야. 친구들 내려와 소개하고 좋을 것 같은 사람들 말이야. 로라를 알아줄 것 같은 사람. 하지만 한번 난 잘못 걸렸어. 어쩌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건지도 모르지. 날 데려올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그럴 생각했다면 어때? 거기 남은 자격이 없어. 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난 조은이라는 입장이 있지 않아. 내가 당신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겠다고 말을 한 입장이 못 돼.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를 청한 입장이 못 된다고. 그래서 난 당신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처지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로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이미 메인 몸이야. 난 베티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녀도 당신처럼 가정적인 타입이며 카톨릭 신자며 아일랜드계야. 우린 여러 가지 점에서 잘 어울려. 작년 여름 달 밝은 밤에 머제스티코를 타고 엘튼으로 여행하다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 난 그녀를 만나자마자 사랑이 되었지. 난 사랑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로라,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베티는 지금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정보를 받고 센트럴리아로 떠나고 없어. 그때 마침 다음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난 서슴치 않고 초대를 수락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하민아, 당신이나 아무튼 나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뭐라고 말 좀 해. 주는 거야. 알지? 일단은 기념하는 선물이에요.
저희는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부모님 좀 더 친해지셨겠네. 요즘 세대들은 우리네 세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단 말이야. 내가 찾을 때는 그저 명랑하기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 윙키드 뱅키는 조금 더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 밤에 다시 젊어졌다고요. 그거야,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자, 어서 들어요. 내가 집에 마라스키노 체리가 있는 걸 찾아준 거예요. 두 분을 위해 흠뻑 섞었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었는데. 어머, 수고라니요. 수고치곤 즐거운 수고였죠. 내가 부엌에서 떠드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아주 귀청이 떨어져 나갔을 텐데. 오카나 씨, 이제 길이 트였으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이따금씩이 아니라 아주 자주요.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시다. 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네요. 아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 늙은 것이 껴서 되겠어? 그럼 전 이만... 저, 잠깐만요. 전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어머, 오카나 씨, 아직 천재적인걸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요. 알아요. 어, 당신은 젊은 근로자고 근로자는 뭐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좋아요. 제가 이번에는 빨리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엔 오래 머문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어, 어느 날이 좋을까? 그렇지. 우리 근로자에게 토요일 저녁이 가장 괜찮겠죠? 전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출근을 하고 밤에도 출근을 하죠. 야망이 꽤 큰가 봐요. 일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밤에는 베티를 만나러 가는 거죠. 베티? 베티? 베티가 누구죠?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어머, 오카나 씨. 꽤 심각한 거 같은가요? 우린 6월 두 번째 일요일 날 결혼을 해요. 우리 다만 당신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사무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알면 로미오니 뭐니하고 떠도 될 거예요. 아무튼 정말 멋진 적이었습니다, 부인. 남도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인가 봐요. 목표가 아니었어요. 급하게 빠져나간 것에서 죄송합니다. 워베시역에서 베티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 털털이 고물차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은 아마 베티도 도착했을 거예요. 여자를 기다리게 하면 화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자의 횡포라는 거죠. 잘 가세요, 오카나 씨.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로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로라? 네. 잘했어요, 로라. 그리고 이 선물 잘 간직할게요. 내가 한 충고 잊지 말아요. 자, 이렇게 세스티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윙필드 분, 그리고 로라 형, 안녕히 계십시오. 잘못되는 수도 있지. 아니 얘, 너 이 바보게 뭐가 신난다고 주둥이나 들고 있는 거니 지금? 참. 아니 기껏 데려온 한 사람이 남의 약혼자나 데리고. 탐! 탐! 네? 잠깐 나와봐라.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다. 그 친구 벌써 떠났어요? 벌써 떠났다. 넌 우리에게 아주 재미난 장난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그 사람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지금 약혼을 했다고? 방금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
그거 참 요한입니다. 신이 뭐가 묘해요? 네가 말하기를 창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니? 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가장 친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창고란 제가 일을 하는 곳이지 남의 일을 속속 들이게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넌 멍청이라는 거야. 넌 꿈을 먹고 살고 있어.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실컷 밥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다. 그 노력, 그 준비, 게다가 비용은 좀 들었니? 아니 이게 다 누굴 위해서 했어? 어떤 처녀 약혼자를 위해서 그런 거였냐 말이야. 그래, 가도 좋다. 영화관에 가라. 버림받은 홀엄마와 불구자이고 노처녀인 네 누나를 버려놓고 가도 좋다. 이 이기주의자여 어서 가파란 말이야. 좋아요. 가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여기 떠나겠어요. 저는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 그럼 달나라에 가라, 달나라에 가라! 이 이기주의 목상가야! 달나라엔 가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시간은 두 장소 사이에 가장 먼 거리니까. 그 뒤 얼마 안 가서 전 구두 상자의 뚜껑 위에다가 시를 썼다고 해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를 떠났습니다. 비상구 침대 잠을 마지막으로 밟고 내려간 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전 마음 가는 대로 전 담배를 꺼내고 길을 건너.